레드벨벳 조이, 평양 못 간다. 드라마 촬영 겹쳐. 레드벨벳의 조이자 배우 박수영이 평양 공연에는 최종적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 최대한 참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가한 일이 됐다. 30일 레드벨벳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스포츠 조선의 멤버 전원이 평양 공연에 참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지만 현재 조이가 드라마의 주연 배우로 촬영을 진행 중이고 촬영 일정상 조이가 빠지면 정상 방송이 힘든 상황이라고 전달을 받아 최종적으로 참석을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이는 당초 31일 방북에 함께하기 위해 스케줄 조율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종적으로 불참 소식을 전하며 대중의 타깃이 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하루 전 통보는 너무한 일이라고 조이와 SM엔터테인먼트를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들은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조이가 레드벨벳으로서 오는 4월 열리는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공연 봄이 온다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속에는 속사정 또한 있었다. 처음 레드벨벳의 참석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에도 조이는 출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 공연 관계자에 따르면 조이에 대해 완전체로 참석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일부 멤버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입장이 SM엔터테인먼트와 조이에게 전달됐던 상황이었다. 얘기를 다시 돌아보면 조이가 꼭 참석하지 않더라도 레드벨벳의 무대가 있으면 된다는 뜻. 그럼에도 SM엔터테인먼트와 조이는 드라마 촬영 스케줄을 조정해 방북 일정에 참석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바 있다. 앞서 기자와 만났던 연예 관계자는 SM엔터테인먼트가 조이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현재 조이가 주인공으로 출연 중인 MBC 위대한 유혹자 제작진과 스케줄 조율에 들어갔다고 귀띔했던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평양 공연보다 드라마가 먼저 예정된 일정이었으며 또 생방송에 가까운 일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드라마 촬영장이 방북 일정 기간인 3박 4일 동안 멈춰버리면 드라마의 정상 방송 또한 힘들어질 것을 생각했고 결국 방북 일정 역시 중요한 일정이지만 드라마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평양 공연에 참석하는 대신 주인공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조이의 출연 불발 역시 마지막에 통보됐던 것은 아닌 상황이다. 앞서 완전체 참석이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했던 기획단 측의 입장대로 4인 출연을 먼저 확정하고 조이의 출연 여부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을 뿐 가겠다고 말한 뒤 마지막으로 안 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번 방북 부산은 조이에게도 SM엔터테인먼트에게도 아쉬운 일을 더. 특히 이번 평양 공연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행사인 만큼 꼭 참석하고 싶다는 조이의 의지도 강했지만 드라마 일정 등의 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출연이 불발되며 대중에게도 조이에게도 또 공연을 함께할 예정이던 레드벨벳에게도 아쉬움을 남겼다. 조이를 제외한 레드벨벳 등 우리 예술단은 오는 31일 방북 후 4월 1일부터 3일까지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봄이 온다 공연을 펼친다.